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90.87포인트 0.58% 하락한 32,936.41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12포인트 0.17% 하락한 4,210.04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52포인트 0.27% 상승한 13,018.3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의 한마디에 반응했습니다.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에크먼 회장은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장기채를 공매도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빌 에크먼 회장이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장기채 공매도를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빌 에크먼 회장은 그동안 미국의 장기채가 가격에 하락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에만 해도 미국의 30년 만기 장기채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와 에너지 전환 등의 이유로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채권금리 상승, 즉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보였는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입장을 바꾼 이유로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채권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세계 경제는 더 빨리 둔화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금리가 충분히 과도하게 올라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빠르게 둔화로 갈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이달 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관련 소식을 자주 언급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긴장은 안전자산의 선호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의 발언으로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채권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지난 목요일에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면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빌 에크먼의 발언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서 7.4bp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전미활동지수가 발표됐는데요. 9월 전미활동지수는 0.01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9월 들어서 양전하면서 경기가 장기평균 성장세를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인 소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업체 엑손모빌에 이어서 이번에는 쉐브론의 대규모 M&A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쉐브론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석유업체인 헤스를 5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71조 7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헤스 주주들은 주식 한 주당 쉐브론 주식 1.025주를 받게 됩니다. 이날 쉐브론의 주가는 3.7% 하락했고 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때는 1%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딜에 대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여 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딜은 석유업체 엑손모빌의 셰일 오일 시추업체인 파이어니어 인수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등장한 딜입니다.
다음으로 제약업체 월그린스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주가가 3% 넘게 상승하면서 $21.96를 기록했습니다. 월그린스의 주가는 올해 초 $37 선에서 움직였으나 현재는 $20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4일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메타와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파업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던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더 확대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스텔란티스의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텔란티스의 최대 공장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털링 하이츠 조립 공장의 노동자 6,800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파업에 나선 공장은 픽업 트럭인 램 1,500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스텔란티스는 임금과 임시 근로자 급여 등에서 최악의 제안을 가지고 있다며 파업 확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23%의 임금 인상 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업 확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서에서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이번 파업은 국내 시장 점유율 손실과 회사 이익 그리고 노조원에 대한 이익 공유 보너스 등에서 장기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파업으로 미국의 빅3 제조업체 파업에 참여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 회원 수는 4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한편 자동차 파업의 장기화로 해고 노동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빅3 자동차의 일시 해고 노동자가 5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미자동차 노조는 향후 4년간 임금 36%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연금 혜택 상향, 그리고 배터리 공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빅3 사측에서는 23% 수준의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지의 협상 분위기는 노조에 더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